정말이지 나무 정말 많이 써야겠는데요. 나무라는 재료가 고층 건물 건설과 그리 연관이 있는 건 아닌 듯한데요. 그러나 일본의 한 회사는 이러한 관념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. 일본의 스미모토 임업은 일본 도쿄에 나무로 된 350m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이 70층짜리 건물은 금속 10%, 나무 90%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건물은 강철과 나무로 만들어진 가쇠 튜브 구조 시스템을 이용할 건데요. 이는 기둥과 빈뼈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. 철골 가쇠가 대각선으로 삽입되죠. 이 구조는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힘으로부터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 스미모토사는 이 건물의 인테리어는 순전히 나무들로만 이루어질 것이며 8천 가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합니다. 이 건물은 또한 각 면에서 연장될 수 있는 발코니를 그 특징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. 스미모토사는 회사 3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건물을 2041년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은 6천억엔, 한화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.